후! 지분들 안녕, JJ입니다. 자, JJ가 오늘 리뷰할 물건은 아니지만 소주는 바로 이겁니다. 아, 상쾌하고 달콤한 민초의 매력, 상쾌한 민트 초코 소주입니다. 자, 민초단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정말 좋아하실 수도 있고, 아 저것도 선 넘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민트초코라는 것이 이렇게 핫하다 보니 선을 넘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민트초코 치킨이라든지 민트초코 라면 레시피 그런 것까지 나와서 제가 또 도해먹을 통해서 한번 하기도 했었는데, 과연 이 녀석은 민초단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, 선을 넘은 또 하나의 음식이 될 것인지 지금부터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JJTV. 사실 이 소주가 지난주에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. 그래갖고 음식점들에서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편의점에도 곧 들어간다고 하는데,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에 음식점 뛰어가서 구해왔지롱. 일단 외형부터 간단히 살펴보면,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초록색 병에 들어있는 소주가 아니고 약간 조금 푸르딩딩한 빛이 도는 게 진로 이즈베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해서 진로 병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, 진로 병에는 약간 조금 푸르스름한 색상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얘는 병 안에 들어있는 소주의 색깔이 조금 푸르딩딩하고 병은 막상 또 투명함을 띠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음식점에서 사다 보니까 한 병에 4,5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물론 뭐 편의점에 나올 때는 더 싸게 나오겠죠. 도수가 12.5도, 소주치고는 낮은 편입니다. 과일을 섞어 놓은 그런 칵테일 소주, 그런 게 보통 한 13도에서 14도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것보다도 살짝 더 낮아요. 그래서 앞쪽에 써있는 거 보니까 박하유 그리고 코코아 추출액이 들어갔습니다. 소주의 이 상쾌한 맛만 나는 줄 알았더니 코코아 추출액으로 그 초코의 향까지 노는 게 아닌가. 뭐 일단 먹어보기 전에 이렇게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, 소주를 먹고 나면 이걸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릴 수도 있잖아. 아빠의 청춘.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고, 자 그럼 바로 까서 마셔봅시다. 다 가지고 약간 식욕이 돋아지는 색은 아닙니다. 아무래도 파란색이다 보니까 좀 느낌이 화장실에 있는 청크린 그 색이고, 뭔가 민트니까 상쾌한 향이 같이 올라오는데, 얘는 냄새만 맡았을 때는 초코의 향이 더욱 진합니다. 달달구리한 냄새가 스물스물 들어오는데,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먹으면 안 되잖아. 잠깐 좀 음미하면서 먹어야지. 마시던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. 너 미쳤어? 제가 평상시에 민트 초코를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. 좋게 얘기하면은 소주를 먹고서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을 한 입 이렇게 싹 먹어서 같이 녹여 먹는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. 소주가 그렇게 강한 느낌이 아니에요. 보통 소주 먹으면 써가지고 막 크으으 막 이러잖아요. 이거는 솔직히 그냥 참고 먹으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. 일단 도수 자체가 낮기도 해서 저절로 얼굴이 찌그러지는 그런 씁쓸함이 덜하고, 초코향이 감돌아가지고 달짝지근한 맛이 느껴지면서 거기에 이제 민트향이 싹 퍼지는데, 나쁘게 생각하면 약간 좀 가그린 같아요. 소주에다가 안주를 초콜릿으로 넣고, 소주가 나 이거 먹는데 너무 써 아우 이래갖고 초콜릿을 한입 녹여서 먹었어. 아 그런 다음에 아 이제 초콜릿 먹었으니까 가그린하지 않아서 아 딱 이 맛. 아, 저는 예상하기 쉽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. 그래서 이 정도에 마시면은 제가 감히 예상컨대 민초단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맛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과하지도 않고 안 어울리는 거에다 억지로 끼워넣은 느낌도 아니고, 그리고 달콤함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소주를 잘 못 드시는 분들, 아니면 뭐 과일 소주만 드시던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소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기름진 음식 막 곱창이나 삼겹살 이런 거 딱 먹고서 요 소주 한 잔 딱 먹으면은 달콤함 맛도 있지만 상쾌함이 뒤끝으로 딱 남기 때문에 굉장히 입을 씻어내는 뭐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고요.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맛이 좀 달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콤한 거 막 초콜릿이랑 이런 거를 안주로 먹어도 진짜로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맛이 납니다.
근데 소주는 소주야. 내가 이렇게 몇 잔을 이렇게 내리 이렇게 딱 먹어보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씁쓸함이 더해지는, 가중되는 그런 맛이 나는 소주가 아닌가 합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상쾌한 민트초코 소주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. 저는 그래도 종종 한 번씩은 찾게 되지 않을까, 왠지 모르게 생각나는 날이 가끔 한 번씩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한 음식 혹은 신기한 물건과 함께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데 안녕히 계십시오.